자, 마지막으로 직접 라탄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라탄공에 넣는 법인 막엮기와 그리고 마무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가장 기초적인 상하 마무르기, 2단 마무리, 뭐 이렇게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어 엮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심은 이대로는 쓸 수가 없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물에 불려야 됩니다. 집에 다 세숫대야 있죠? 세숫대야 다들 세수하시죠? 요즘엔 세면대에서 많이 하는데 아직도 세숫대야 다들 지금 갖고 계시죠? 자, 저는 이렇게 큰 대야를 갖고 있습니다. 요 빨간 대 다라이, 전문용어로 다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남부지방 부산 지역에서는 다라이라고 하고요. 이 대야에다가 이 라탄 한심을 그냥 통째로 그냥 담가주세요. 이렇게 담가주시면 됩니다. 가감하게 이대로 담가주시고 5분 동안 불려주세요. 다 불렸으면은 이렇게 불다 불렸으면은 선을 풀어줍니다. 가까이 보여줄게요. 선을 다 풀어줍니다. 선을 다 풀어주고 여기 묶여있는 가발 이것도 잘라줍니다. 박근식 환심 총 길이가 몇 미터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좀 황당했어요. 아, 이거는 무게로 파는 건데 이거 자꾸 길이를 물어보시나. 하지만 고객님의 궁금증은 해결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길이를 잴 수는 없고요. 한 가닥 정도 재갖고 한 두세 가닥 정도 잰 다음에 그 무게를 쟀어요. 그래서 그 무게에다가 계산을 해서 이 하나에 한 다발에 250g이잖아요. 1m가 뭐 예를 들어서 50g입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1m면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제가 이 그 굵기마다마다 계산해 갖고 대략적인 전체 길이를 다 어디다 저 엑셀표에다가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종종 이거를 계속 그 길이를 물어보시는데 예,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나타나신 길이 전체 길이가 궁금한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얼마든지 다 대답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그 궁금한 사항은 예,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예,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댓글이든 뭐 전화를 하시든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이렇게 라탄 환심이 이렇게 다발로 나와요. 예. 우리가 보통 실을 구매하는 실이 전체가 다 연결돼 있는데 라탄 환심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발이 있고 이 다발도 길이가 또 일정하지가 않아서 하나씩 뽑아보면은 어떤 거는 긴 거는 한 3-4m까지 가는 것도 있고 짧은 거는 뭐 1m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좀 편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종종 뭐 길이가 짧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천연재료 특성상 짧은 것도 좀 섞여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탄 한심은 각각마다 성질이 다 달라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돼요. 손을 이렇게 딱 만져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각각 만져보신 다음에 걔 중에 좀 딱딱한 게 있어요. 더 탄성이 보면은 이게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되게 딱딱한 거거든요. 이 탄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말랑말랑해서 잘 꺾여요. 탄성이 탄탄하고 이거는 말랑말랑하고 이런 거 손으로 직접 만져보시면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아까 만졌던 이 탄성이 강한 거 요런 애들을 뽑아서 날대로 쓰는 겁니다. 요거를 한 가닥씩 빼기 좋게끔 이거를 전체를 들어 올려서 길쭉하게 늘어뜨려 줄 거예요. 이 은근히 이 집에서 하시는 분들 이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게 펼쳐주면은 한 가닥씩 빼기가 용이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만져보고 단단한 거를 먼저 빼줘요. 날대로 쓸 것들을 빼줍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좀 짧은 거를 날대로 쓰면 좋아요. 사리대가 짧으면은 중간중간 계속 이어줘야 되거든요. 사리대를 긴 거를 써야 한 방에 많이 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급적이면은 짧은 한심을 골라서 날대로 쓰면은 긴 것들이 남아서 사리대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날대로 쓸 거를 골라줬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 관계상 8cm짜리 원형 바닥판이고 좀 낮게 올려줄 거예요. 낮게 10cm 정도, 한 5cm 정도 낮게 올려줄 거고 지금 요거 제가 대시로 든 작품은 연필꽂이인데 이렇게 높이까지 안 올릴 거고 좀 낮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날대를 20cm로 재단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를 맞춰주고 잘라줘요. 그리고 이거를 일일이 계속 자로 재가면서
자를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쫙 잘라주시고, 요게 이제 기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잘라주면은 되겠죠? 한 번에 많이 자르면은 시간 절약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 꿀팁입니다. 꿀팁.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을 주시는데 제가 모르고 답변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심지어 나타난 자격증도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이 있어요. 날 때는 이 구멍, 이 합판에 구멍 개수만큼 잘라주면 됩니다. 네, 구멍 개수만큼 다 잘라줬고요. 예, 11개 날때. 자, 여기서 이 날때 다발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가운데 표시해 주시고 이 구멍에 맞춰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꺼주시고 이렇게 여기를 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착시켜서 잘 밀착시켜 주셔야 나중에 작품이 완성됐을 때 이렇게 똑바로 쓰고요. 이게 만약에 끝까지 안 밀어주시면 이렇게 뜨겠죠?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해지니까 반드시 끝까지 잘 밀착시켜 주시고,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꿀팁은 없어요. 손이 빨라지면 됩니다. 이렇게 센터를 맞춰서 라탄공예를 하면은 좋은 점이 마음의 평화가 오죠. 절 중에서 하나하나 엮다 보면은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 끼웠으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밀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심,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심을 골라서 사립대로 써줄 거예요. 가급적 긴 걸 쓰면 좋아요. 긴 걸 쓰면 좋은 이유를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사립대 하나 골랐습니다. 항상 라탄 공예는 이제 사립대 시작할 때 날대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 안쪽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은 날대 뒤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뒤, 앞, 뒤, 앞, 뒤, 이렇게 엮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 나가는 게 가장 기초적인 라탄 엮기, 바로 막 엮기. 기억해 주세요. 막 엮기. 막 엮는다고 막 엮기입니다. 이렇게 막 엮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죠. 한 바퀴가 돌면은 아까 뒤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2단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와요. 이렇게 교차가 되죠. 그래서 합판 구멍이 홀수개인 이유예요. 그리고 날때 개수가 홀수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교차되게끔 하기 위해서 홀수개가 되는 거죠. 라탄공예는 과학입니다 라고 말하기 좀 뭐하네. 자, 그래서 이제 2단으로 올라왔어요. 자연스럽게 교차가 되고 이렇게 또 막엮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탄을 만들면서 주의할 점은 이 간격이 항상 일정해야 되고 이게 위로 똑바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위로 이게 날때들이 똑바로 올라오게끔 만들어줘야지 작품이 예쁘게 나옵니다. 저는 5cm까지만 올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높이 안 올릴 겁니다. 바닥에서 5cm만 한 4cm까지만 올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4cm까지 계속 올려나가면 됩니다. 기본적인 기법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모양을 잘 내는 그런 팁, 그런 것들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만 알려드리려는 영상입니다. 하다 보면 모양이 엉클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모양을 바로 잡아주세요. 간격이 일정해야 예쁩니다. 자, 여기서 항상 끝나는 부분도 이 뒷부분에서 끝내야 돼요. 날때 뒷부분에서. 이게 지금은 딱 맞게 떨어졌는데 중간에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애매하게 이렇게 돼서 앞에 걸린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걸리게끔 해서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시고 이 뒤에 걸리게끔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이어 엮어야 되거든요. 사립대 하나 더 갖고 와서 이번에는 예시를 보여주고 사립대 짧은 걸로 제가 예시 보여드릴게요. 사립대가 지금 보는 것 좀 짧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어 엮기를 했죠. 이어 엮기를 했는데 사립대가 짧다 그러면은 이어 엮기는 교차하게끔 해서 이어 엮으면 됩니다. 아래로 넣어서
고정시켜 연결하라고 가르친 사람도 있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교체해서 가도 돼요.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라탄에 쌓이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바퀴만 돌았는데 벌써 끝나버렸죠? 사리띠를 짧은 거 쓰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 이거 이렇게 해도 작품 만드는 데 지장은 없지만 계속 사리띠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리띠 긴 거를 쓰는 게 네, 만들 때 더 편리합니다. 지금은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릴 거고요. 좀 더 기법이나 다양한 작품들 만들고 싶으시면은 저희 그 채널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영상에서는 뭐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영상 잘 참고하셔서 다른 영상 보실 때 쉽고 재밌게 라탄공예 하시기를 진심으로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그러려고 이 영상 만든 겁니다. 이게 똑바로 일자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예쁩니다. 살짝 안으로 좀 구부러졌는데 몇 cm 올라가나 볼까요? 중간중간에 내가 몇 cm 올렸는지 체크를 해주면 돼요. 아직 1cm가 부족하거든요. 4cm가 다 올라왔고요. 항상 끝매짐은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요. 시작했던 부분이 이 뒤에서 시작했잖아요. 안에서 이 뒤에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끝맺혀주면 됩니다. 그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와서 잘라주면 되고요. 역시나 날때 뒤에서 이렇게 커트 해줍니다. 자, 마무리를 할게요. 상하로 마무리 할 겁니다. 상하. 상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날때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날때가 그 다음 날때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번 날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마무리를 하는 데는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상하도 있고 상하도 있고 그 외에 뭐 다양한 모양을 낼 수 있는 마무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쉽고 간단한 게 상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상하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위, 아래 이렇게 그 다음 날 때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죠. 그 다음 날 때도 위로 갔다가 아래로 네, 그 다음 날 때 뒤로 갑니다. 앞뒤 앞뒤 또는 상하 상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쭉쭉 마무리 계속 해줍니다. 앞, 뒤, 앞, 뒤, 앞, 뒤. 네,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해왔던 대로 그대로 요 날때 그 다음 날때가 이거죠. 이 다음 날때 앞으로 가서 어디로? 그 다음 날때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앞으로 갔다가 요 뒤로 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송곳입니다. 송곳으로 여기 틈을 벌려주는 거예요. 이때 송곳을 사용하고요. 이 사이로, 이 틈 사이로 라탄심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들고자 했던 조그만한 수납 원형 바구니 네, 완성했어요. 이렇게 완성했고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고요. 그 뒤에 여기 약간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을 정리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로 정리를 해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그 뒷정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자르면은 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뒷날 때 걸리게끔 잘라주셔야 됩니다. 다 만들었는데 풀려서 작품이 망가지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자, 완성! 이런 거 담아줘야지.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라탄공예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부담을 많이 덜어드렸는지 네, 또 가벼운 마음으로 라탄공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 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야탄 공예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 만들었고, 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